아시아를 넘어 서구의 일원이 된다는 타라 입구를 내세우던 일본은 1880년대 산업혁명을 추진했고 산업의 힘은 곧 군사력으로 표출됐다. 일본은 해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징병령을 강화하는 등 군비를 증강해 나갔다. 이때 서양 열강에 맞서기 위해서는 군사력과 무력으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이 대두된다. 요시다 쇼인은 러시아에 奪われた ものは 朝鮮で 取り返したら い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うわけですよね。 러시아との 交易で 失った 利益は 朝鮮や満州で 満州の土地を獲得することによって補ったら良いと償ったら良いと。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위신 이후에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맹주로서 또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러한 것 중에 한 방편으로 이른바 정한론, 그러니까 한반도를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 있게 해야 된다.